SNS에서 AI 프로필에 대한 인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AI 프로필을 사람들이 신분증 사진으로 사용하겠다는 문의가 많아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AI 프로필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자신의 얼굴을 업로드하면 AI가 얼굴과 사진을 조합해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마치 연예인처럼 자연스럽게 보정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고 나서 사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AI 프로필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정부는 AI 프로필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민센터 담당자를 위한 구체적 업무 처리 요령 배포 및 교육 등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바탕으로 AI 프로필로 인해 도용이나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